형님 요즘 방송이 너무 재밌습니다. 들으면서 잘 게임. 우리 개동스 고맙다 100개. 100개 고마워. 나도 윤석열 뽑았지. 생각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근데 진짜 요즘 간첩들 다 잡고 있어서 너무 좋다. 빨리 난 국민연금 제도가 빨리 폐지됐으면 좋겠어. 이번에 보니까 의료보험도 국민건강 건보료도 7.7%인가 7.8%인가 인상된다며. 지금 20대 30대는 내면 안 돼. 빨리 국민연금 제도를 빨리 폐지해야. 상해 줄까 이거 줄까 그냥. 이거 줄 그냥 여기 이렇게 먹을게. 국민연금 제도를 폐지해야 돼 진짜. 또 다시 얘기하지만. 다음 대선 때는 그거를 국민연금 제도 자체에 대해서 개혁을 하겠다라는 좀 그거를 공약으로 내세운 사람을 뽑고 싶다. 진짜 이런 불합리한 이런 의미 없는 게 어딨어. 우리가 40대 50대 60대 됐을 때는 우리를 매겨 살릴 수 있는 국민연금을 내줄 젊은 이들이 없다니까. 없어. 그러니까 우린 뭘 위해서 내냐고. 40대, 50대, 60대나 좋지.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국민들의 보험료와 정부의 지원금으로 건강보험공단이 운영되는 사회보험형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보험형 제도는 병원비가 비싸다는 이유로 치료를 받지 못해서 중산층과 취약계층이 무너지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보편적 복지와 소득재 분배의 기능을 하고 있어요. 급여와 재산이 많을수록 보험료를 많이 내고 적을수록 적게 내면서 고소득자가 저소득자의 질병 리스크를 분담하는 거죠. 이런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제도는 세계적으로 꽤나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 건강보험이 최고냐? 그런 건 아닙니다. 사실상 지금 상황을 보면 존망에 가까워요. 왜냐? 이번에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건강보험 재정 추이를 보면 14년도까지 매년 흑자를 유지하던 건강보험공단이 적자폭으로 꺾이기 시작하면서 2028년이 되면 모아놨던 적립금이 바닥난다고 나와있습니다. 이 이후부터는 적자가 더 가속화될 전망이라고 해요. 그 말은 즉 2028년부터는 더 이상 국민들에게 의료보험 혜택을 정상적으로 제공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 거죠. 도대체 건강보험공단이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걸까요? 일단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저출산 고령화 문제예요. 보험료를 충당할 직장가입자는 줄어가는데 진료비 지출이 많은 노인 인구는 빠르게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우리나라 기대 수명은 OECD 국가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하고 기대 수명이 늘어나는 속도도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요. 젊은 층은 줄어들고 노인층이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그 노인들의 수명까지 증가하고 있다. 이건 모든 국민의 리스크를 분담하는 사회보험형 제도에 있어서 최악 중 최악의 조건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의 재정이 악화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오늘 영상의 핵심인데 바로 정부가 지속적으로 보장성에 대한 강화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문제냐면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낮은 보험료를 통해서 건강보험 의무가입에 대한 부담감을 낮추고 보험료가 낮은 만큼 적은 의료 서비스를 보장하는 저부담 저보장 성격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보장 혜택 폭이 적다고는 하지만 필요성이 짙은 알짜배기들은 급여 항목으로 보장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의무가입이라는 점에 있어서 저부담 저보장은 상당히 메리트가 있었죠. 근데 여기서 정부는 2005년부터 총 14조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64%에 그치고 있는 보장률을 OECD 평균인 80%대까지 끌어올리는 걸 목표로 1, 2, 3차에 걸쳐서 건강보험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시켜왔어요. 그렇게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에 대해서 본인 부담률을 줄이기도 했고 비급여 항목인 MRI와 초음파도 급여화를 시키면서 어찌됐든 건강보험에 보장하는 부분이 늘긴 했습니다. 그런데 저부담 저보장에서 보장이 늘어나기 시작하니까 여기에 대한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일단 MRI와 초음파가 비급여에서 급여로 바뀌자마자 3년 만에 MRI 초음파 진료비가 1800억에서 1조 8천억으로 10배 가까이 늘었어요. 의료보험을 통해서 저렴하게 받아볼 수 있으니까 가벼운 두통이나 약간의 여기까지만 볼게요. 난 민주당 너무 역겨운 게 문재인 정권 부작용 때문에 지금 그거 정상화한다고 국민들 세금으로 그거 충당하고 있는데 지들은 책임없고 정권 교체 됐으니 책임졌다고 말하는 게 역겨움. 그래.
국민연금 안 내고 싶어, 씨발. 뭐? 국민연금? 진짜로. 난 그런 거 모르겠고 우르크 모드나 빨리 열어라 롤트 게제. 나한테 돌아오지도 않을 연금을 왜 내야 돼? 아, 세금이야 그렇다 쳐도 국민연금은 강제징수잖아, 강제징수. 절대 안 돌아와 나한테. 맛있다. 아침에 먹었던 거 남은 건데도 맛있다. 아, 삼겹살은 진짜 맛이 없을 수가 없다, 진짜. 삼겹살 기름에다가 파를, 파절이를 튀겨. 그 파향 솔솔 올라오면서 맛이 없겠냐고. 미치지, 그냥. 거기다 밥을 넣고 김치 잘게 썰어서 같이 볶아. 거기다 김가루를 넣어. 맛이 없겠냐고. 라드에다가 볶은 그 파는 야 개사기야. 영원한 코스님 고맙습니다. 200개 스티커 200개 감사합니다. 스티커 진짜 오랜만에 받아보네. 뉴진스 실물 봤다고? 난 누가 누군지도 몰라. 유일하게, 그러니까 진짜 유명하고 안 유명하고는 30대, 40대도 어떤 걸그룹의 이름을 다 한 명 한 명 다 알고 있어야 진짜 월클 아닐까? 그게 이제 블랙핑크 아님? 맞지? 블핑은 한 명 한 명 이름을 알잖아. 알지 않아? 40대도? 난 트와이스 한 명 한 명은 잘 모르겠어. 몇 명으로 이루어졌지, 트와이스가? 불핑 멤버? 불핑 멤버 지수 제시 로제 CL 박봄 박봄 아, 아니 누구였지? 잠깐만, 아 까먹었어. 잠깐만, 아 알아. 이런 비행시 아니 와 미쳤네. 아 리즈 리즈, 어. 야, 이 새끼야. 아, 리, 아, 리사, 리사, 리사. 어, 리사, 리사.
아니 아까 카페 보면서 지수 그게 있더라고. 지수 자료를 봤어. 지수 뭐 살쪘다 그래갖고. 아이돌 사진만 보고 맞추기 이거 진짜 어려울 것 같은데? 랄프야 준비 좀 해봐. 어? 아이돌 사진만 해가지고 준비 좀 해봐. 잘 알다가도 기습으로 하면 힘들어. 맞아. 응. 기준은 멜론 1등 했었던 가수들로. 아, 진짜 몰라. 아 제니였구나. 제시를 자꾸 제니라고 그랬네. 아 제니를 자꾸 제시라고 내가 불렀네. 지수, 제니, 로제, 리사. 방탄 멤버는 아예 모르지. 랩몬스터 B가 누구야? B 최강창민 PM 님 6개월 연속 구독 감사합니다. 와 진짜 모르겠다. 귀 랩몬스터 지민 슈가 이성민 승호 어 와 진짜 모르겠다. 그냥 아무 말이나 한 거야. 어 이름 뭐 누구 모르니까. 제가 제요. 제가 제형. 박승만 이기영 이기철 아니야 뭘 그냥 나오는 이름인 거야. 무의식의 이름들.
여초에서 그런 거 많이 하잖아. 팬픽이라 그러나? 그러니까 뭐 무슨 소설? 옛날에 여초에서 그런 거 많이 했어. 얼짱 사진들 막 갖다가 자기들 멋대로 이름 지어가지고 거기서 약간 BL물 소설 만들고. 어. 어, 나만의 팬픽이었어. 이게 논란이 돼. 아이돌 이름을 정확하게 모른다 그래서. 아무리 몰라도 BTS는 좀? 나한테는 BTS가 약간 예전에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 유명한 걸로 유명한 그룹 같은 느낌이 좀 있었어. 근데 지금은 대단한 그룹이라는 건 알겠어. 어. 이기영이 누군데? 이기영이 누군데? 뭐 이기영이란 사람이 뭐 아, 나쁜 사람이야? 이기영이 누구야? 어? 누구야 이게? 그냥 입에서 막 나오는 이름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진짜 살인자였네. 헐. 아 이거는 진짜 뭔가 우연의 일치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예, 나 진짜 몰랐어. 이병 글마 택시 기사 살인범 글마잖아. 근데 동명 이인 중에 검정 고무신에 나오는 이기영도 있는데? 아는 만큼 보이는 법? 기영이도 있잖아. 엇가 지린다고? 근데 그런 걸로 뭐 저기 될 그게 아니라서 내가 애초에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한 얘기가 아니라서 난 몰랐어. 그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이름이 이기영이었는지. 제가 해제명의 저주다. 야, 그 사람의 이름이 이기영이었을 줄이야. 난 제갈제영이라 그랬는데. 제갈제명. 이름이 존나 웃기네. 뭔가 어떻게 사람 이름이 제갈제명. 어. 침착맨 이거 뭐야? 철구를 시켜야 되니까. 자, 아 이 위에서 철구가 떨어집니다. 요거는 철구를 지켜줘야 되니까 여기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어 진짜 철구네. 철구를 이렇게 받아줍니다. 받아주고 왔다 갔다. 자 이렇게 딱 받아줬어요. 철구까지. 자 그리고 넘어가고. 자 그다음 보세요. 근데 이걸 철구라 그러지 뭐라 그래? 철구를 철구라 그러지 뭐라 그래. 세공이라는 그 어감보다는 어감상 철구가 맞지.
금속 뭉치라 그런다고? 야, 어떤 방송인이 씨발 이 뾰족한 철구를 갖다가 금속 뭉치라 그러냐? 금속 씨발 어이가 없네. 쇠뭉치라 그러냐? 김심야. 한국에 힙합은 없어요. 국힙판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김심야라는 인물에 대해 잘 모르실 테지만 약간 그런 인물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내 생각이지만 한국 힙합, 국힙은 쇼미가 먹었잖아. 그러면서 저스티스가 디스를 했잖아. 이제 언더그라운드를 대표하는 언더그라운드 정신이 뭐예요? 자, 언더그라운드 정신이 뭘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언더그라운드의 정신이 뭐예요? 헝그리 정신? 언더그라운드 정신이란 게 뭘까? 주영아, 언더그라운드 정신이 뭐야?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약간 이 대중 앞에 나오면은 말도 가려서 해야 되고 인기를 위해 뭔가 꾸며야 되고 하잖아.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걸 안 하고 눈치 안 보고 우와, 자기 길만 가는 거. 정말 신당합니다. 그런 거. 아, 감사합니다. 영원한 호수님 고맙습니다. 100개 팬가에 감사합니다. 아까 스티커 너무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내가 봤을 때 언더그라운드 정신은 여러분들 일단 이 자본에 물들지 않는 거야. 자본에 물들지 않고 자기 곤조를 지키면서 자기 이제 음악을 꾸준하게 이어나가는 거. 그런 거지. 언더그라운드 정신이라는 건 그런 거 같아. 메이저가 있고 언더그라운드가 있는데 언더그라운드는 지하세계를 말하는 거잖아. 근데 그 지하세계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뭐 어떤 검열이라든지 누구 눈치를 보지 않고 누구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자기 걸 지키면서 음악을 하는 사람. 그거를 리스너들에게 있어서 그런 자신의 이제 정신을 확고하게 신념을 지키는 거. 근데 엠넷에서 쇼미더머니라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고 그런 래퍼들을 위한 그런 그런 이제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면서 시즌을 거듭하게 되고 시즌 초에는 래퍼들이 다 싫어했어. 왜냐면 저거 자체가 이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꼰대 같은 마인드지. 꼰대가 그치 꼰대라고 봐야지. 그래서 지금 언더그라운드를 보고 오히려 이제 욕하는 사람들도 많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런 거야 여러분들. 인터넷 방송으로 따지자면 언더그라운드 정신이라는 게 누가 별풍선을 쏴줘도 뭐 천 개를 쏴주고 만 개를 쏴주고 아 누구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하다는 말만 딱 하고 그러고 자기 할 거를 하는 그런 사람인 거지. 그런 인방인인 거지. 그거에 대해서 존중하면서 와 멋있다 진짜. 다른 인터넷 방송인들은 저만큼의 풍선을 받고 저만큼의 후원을 받으면은 난리를 치는데 야 저런 저 정도의 돈을 받아도 그냥 감사합니다. 야 멋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제는 누가 막 많이 싸주잖아. 그럼 거기다가서 뭐 아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자기 선 나름대로 했는데 거기다 대놓고 저게 뭐 하는 짓이냐. 쏜 사람에 대한 예의를 지켜라. 쏜 사람에 대한 어떤 그 보답을 확실하게 해라 하면서 자신이 쏜 것도 아닌데도 막 그런 거 갖다가 마인드를 갖다가 비판하는 거잖아. 그런 사람도 되게 많잖아 이제는. 그런 것처럼 그 언더그라운드 정신을 이제 고수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 한국 힙합판에 많이 이제 사라졌어요.
저스티스가 그랬잖아. 노바 뱀새끼들 막 이러면서. 사실 그것 때문에 자신도 자신이 뱉은 말 때문에 그게 자신의 이제 발목을 잡아서 어떤 그 이제 그 언더그라운드를 대표하는 그런 몇 안 되는 BJ 그 BJ래 래퍼들이 있는데 그 래퍼를 디스를 했어. 누구였지? 빡빡이 그 아저씨 누구지? 양화 앨범 내고 저 누구더라? 아 아니야 아니야. 누구죠 여러분들? 아, 디플로 디플로우 맞아. 디플로우라는 그 디플로우가 몸담 그 차린 VMC. VMC 레코즈라는 그 이제 상업성도 좀 띄고 있는 그런 이제 그 크루에서 더 나아가면 이제 그 레코즈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VMC 레코즈를 얘 수장이야, 수장. 거기 이제 성격이 있어. 레코즈는 각 레코즈마다 성격이 있는데 VMC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묵직하고 또 뭔가 그런 정신 같은 게 굉장히 좀 언더그라운드를 좀 표본을 삼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안에 있었던 래퍼들이 넉살 뭐 디플로우 넉살 이게 몇 명 또 있어.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뭐 힙 이제 일단은 힙합 팬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좀 고수인 거지. 그 사람들 이제 고수고 또 언더그라운드에서 굉장히 좀 내노라는 굉장히 좀 그런 평판이었어.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음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잖아요. 요즘은 뭐 85년생인가 예, 84년생인가 해가지고 이제 더콰이어, 쌈디, 뭐 빠크가 누구지? 염따. 그리고 또 뭐 저 디플로 아까 얘기했던 그 몇몇 있는데 모여가지고 이제 막 앨범도 내고 그랬어. 그렇게 해가지고 막 아마도인가? 뭐 아나도 아마도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런 게 나온 거 있잖아. 근데 그게 이제 과연 힙합이라는 거지. 그래서 약간 그런 행보에 대해서 딱 디플로만 갔다가 이제 디스를 했어. 저스티스가 뱀새끼들 노선 바꾼 뱀새끼라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제 디플로가 언더그라운드 정신을 굉장히 좀 강조하고 그랬는데 다른 래퍼들보다도 그 동감 내기 다른 래퍼들보다도 가고 있는 행보가 자신이 얘기하는 거랑 뭔가 일치하지 않는 거야. 언행일치가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고 저스티스가 디스를 했지. 노선 바꾼 뱀새끼니 뭐니 해가지고 그리고 쇼미도 나왔던 거에 대해서도 왜냐면은 쇼미더머니 항상 나올 때마다 이 래퍼가 나온다고? 이러면서 약간 호들갑 존나 떨잖아. 근데 과거에 쇼미더머니를 막 비판했던 래퍼들이 결국 나중에 쇼미더머니 나와가지고 인터뷰를 하잖아. 루피도 그랬고. 아 그때 다 하는 말이 그거야. 아 그땐 제가 좀 어렸어요. 그땐 제가 좀 잘 몰랐습니다. 아무래도 뭐 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언더그라운드 음악을 한다 그래서 이게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인정욕구가 사람은 누구나 인정욕구가 있기 때문에 뭔가 그 판에서도 언더그라운드 음악을 한다 그러면은 야 진짜 대단하고 막 약간 언더그라운드를 대표하는 래퍼들이 있어요. 근데 결국 돈도 많이 벌고 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래퍼들은 보면은 행보에 대한 어떤 그게 없는 거지. 나를 래퍼로 누가 쳐주던 누군가가 그 언더그라운드라는 그 정신을 굉장히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리스너들은 이 래퍼가 화장하고 TV 나와서 랩하고 근데 뭐 아이돌이랑 같이 껴가지고 막 이렇게 랩을 하거나 아이돌 음악에 잠깐 나가서 랩하고 들어가거나 이걸 굉장히 멋없게 생각한다는 거지. 그런 언더그라운드 정신을 굉장히 숭고한 가치라고 여기는 그런 리스너들이나 래퍼는 그거 같다. 옛날에 디스를 존나 했어. 그래가지고 그 존나 많이 까였던 게 산이었거든. 산이. 아니 저스티스도 지금 욕을 굉장히 많이 먹고 있어요. 어찌됐건 뭐 디스했지만 결국은 자기가 디스한 노바 뱀새끼의 행동을 자기가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이런 스토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은 내가 뭔 말인지 알 거야. 근데 아직까지도 지금 언더그라운드 정신을 굉장히 숭고하게 여기면서 음악을 하는 래퍼들이 이제 많이 없어졌어. 왜냐면은 다들 자기 앨범에는 그렇게 얘기를 해. 그러니까 내심 부러웠던 거야. 나랑 언더그라운드 생활을 같이 하던 선배 후배들 래퍼들이
이제 TV 나와가지고 막 똥꼬쇼 하고 있으니까 똥꼬쇼 한다고 하면서 뭐 자기는 이제 뭐 삼겹살집 같은 데서 소주 마시면서 그런 거 딱 보고 있으면 그냥 피파 미쳤지. 병신 새끼들. 야, 진짜 팬들한테 난 쪽팔린 짓 안 해야지 이러면서 그런 걸 보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사람의 가치는 엄청 올라가. 대중 픽이 막 생기면서 돈을 무지하게 벌고 막 벤틀리를 탄대. 그리고 이제 힙합도 약간 좀 그 뭐라 해야 되지? 그런 게 생기는 거야. 플렉스 막 이런 거. 돈 많이 쓰고 내가 오늘은 뭐 이걸 샀다 저걸 샀다 이러면서 그러잖아. 그러는데 그걸 보고 나서 이제 그게 이제 나중에 열등감에서 뭔가 뭔지 모를 약간 먹먹함 답답함으로 다가오는 거야. 아 씨발 나도 래퍼로 굉장히 오래 했는데 저렇게 막 잘 돼가고 이런 거 보면은 부러운데 과거에 내가 뱉어놓은 말 내 앨범에다가 야 쇼미더머니 왜 나가 이 병신 새끼들 존나 멋없어 쓰레기 새끼들 하면서 이렇게 웩 MC야 너 씨발 쓰레기 새끼들 막 이지랄 했는데 맛있게 그랬는데 잘 된 거지 그 사람들. 장점이었던 시기는 스윙스 컨트롤 빛에 랩했을 때야. 그래 그래서 이제 결국은 국힙을 쇼미가 먹었어. 근데 아직까지도 이 힙합판에서 힙합씬에서 이제 래퍼들이 말 조심해야 돼. 그때 그냥 남이 어떤 행보를 가든지 말든지 내 할 바 아니. 내가 언더그라운드에 몸을 담건 메이저에 몸을 담건 내 몸을 담고 있는 둥지가 어느 곳에 있어도 남이 가는 행보에 대해서 노관심인 사람들은 지금 안 까요. 뭔 말인지 알죠? 까이질 않아. 그래서 지금 아직 언더그라운드에 남아있는 래퍼 중에서 그 숭고한 정신을 가지고 있는 래퍼가 김심야라는 저 래퍼야. 들어봤어요 음악? 들어봤어요? 나 안 들어봤어요. 김심야가 한때 조금 엄청 핫했어. 요즘에는 뭐 하는지 모르겠네. 근데 여러분들은 그냥 액면가만 보고 공항도둑이니 뭐니 이러면서 나 얼굴은 처음 봤어. 저분을 이제 굉장히 좀 안 좋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생긴 것 같다 그러는 게 제일 추접스러운 짓거리고요. 그쵸. 네. 이분이 이제 한국에는 힙합이 없어요 라고 얘기를 했나봐. 그걸 한번 보자. 진짜요? 본인의 생각이니까. 올해 국힙에서 가장 좋게 들었던 앨범. 근데 이제는 국힙이라고 얘기를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요즘 음악? 네. 한국에 힙합이 없어요. 네. 여러분들이 힙합이랑 랩 음악을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힙합은 그 음악을 낸 사람까지 평가를 하는 게 힙합이고 랩 음악은 그냥 그 음악만 평가를 하는 거고. 자, 힙합 음악을 만드는 사람. 자, 약하고 뭐 정신병 있고 막 살고 여자 후리고 술 먹고 담배 피고 옷 존나 비싼 거 입고 이래야 힙합이라고 생각하는데 존나게 잘못된 거고. 그 말이 안 되고 일단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설명을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존나 병신 같은 거고. 그러니까 힙합을 좋아할 수가 없고. 근데 막 그 와중에 이제 멋있게 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와중에 진짜 사는 대로 뱉고 그런 사람들까지 싸잡아서 욕을 하게 되는 것 같아서 미안한데 그런 사람들은 본인이 멋있는 거 아니까 그냥 내 얘기는 아니네? 이러겠죠. 왜냐면 본인 얘기가 아니니까. 근데 그런 사람이 극소수라는 거죠. 윤리에서 벗어난 것을 힙합이라고 칭하는 게 상당히 조병신 같다고 주장하시는 거죠. 뭐 그런 거죠. 그렇다고 제가 막 안 신나고 그냥 막 철학적인 얘기만 하고 막 그런 게 힙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미국 힙합 힙합인데 졸라 멍청하고 신나는 거 많아요.
켄드릭만 힙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 음악을 딱 들으면은 아, 이 사람 그다음에 이 음악 이게 링크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좀 기니까. 근데 이제 올라온 거야. 뭐 모르겠어. 김심야라는 인물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힙합은 뭐예요? 제가 생각하는 힙합은 네. 뭐예요? 코토 선생님 뭐예요? 알겠으니까 대가리 어서 입마. 진짜 맛있겠죠? 네. 잘 먹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힙합은 BY예요. 오. 왜냐? 랩을 존나 잘하고 네. 또 거기다가 뭔가 아우. 그릇된 행동을 하지도 않아. 일단 그냥 먹어보고 늙는 거 어떨까요? 그 다대기를 맛있게 만들었는지 자신이 없어서. 아이고. 저 공항도둑 형님은 동종업계 사람들한테 질려버린 것 같은데. 키키. 그런 느낌인가 보다. 근데 나 뭐, 무결표 극홍 님이 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는 서로 존중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나는 그렇게 생각해. MC 스나이퍼 키네틱풀 유미래가 힙합이다. 아니 여러분 솔직히 이제는 서로 존중해야 되는 시대 아닌가? 예전에는 맞아. 이제 음악적으로 디스할 수 있는 문화가 사실 이제 힙합밖에 없잖아. 너 간 행보 존나 맘에 안 들어. 혹은 아 나 그냥 너 싫어 씨발로만 하면서 존나 깔 수 있는데 그것조차도 힙합이라고 포장하잖아. 맞아. 근데 윤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그거는 존나 남에 대한 폭력 아니야? 맞잖아. 그럼 이런 건 어때요? 예를 들어 지금은 아니지만 한때 아프리카 TV가 되게 스타판이었잖아요. 근데 그럴 때 어떤 BJ가 갑자기 좀 영향력 있는 BJ가 아 지금 아프리카 TV판 아 좆도 인방 같지 않다 뭐 이러면서 근데 그게 오히려 존나 꼰대 같은 짓이야. 병신 짓이야. 똑같은 것 같아. 힙합. 나한테 와갖고 그 스타 대학판에 있을 때 뭐 몇 안 되는 몰랐어. 아예 몰라. 진짜 모르고 한 말이야 이거는. 몇 안 되는 몰랐어, 고라니 몰랐어. 뭐니 하면서 아 진짜 다 걸고 몰랐어요. 아 몰랐어. 나한테 무슨 선지자니 뭐니 이러면서 막 존나 스타판을 까달라는 식으로 그렇게 한 새끼들 개 많았어. 방송할 때 나 한 번도 스타판 디스한 적 없어. 그래 진짜로 오빠 나도 모르고 지금 와서 약간 뭔가 내가 말을 뭐 신랄하게 하고 말하고 잘하고 뭔가 좀 토콘에서 남 잘 까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나에 대해 잘 모르는 이건 방송 본 사람들 알 거야. 스타판을 욕하는 사람들이 내 방송에 많이 왔어. 와갖고 스타판 병신 같고 무슨 틀타니 뭐니 해가지고 막 존나 욕을 해. 인방의 가치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근데 사실 뭐 인방 이래야 되니 어쩌내야 되니 이런 거 없어 그치? 이제는. 그리고 과거에 그런 막 진짜 잔재? 좀 그렇게 자극적이고 뭐 그런 식으로 계속 하면은 결국은 그 사람만 그때만 빨릴 뿐이야. 응? 요즘 볼 방송 없었고 보라에 볼 거 없고 막 했는데 어? 너가 진짜로 인방을 이해하고 너가 진짜 몇 안 되는 어? 희생정신이 있는 그러니까 마치 약간 그거 같아. 힙합에서 그러니까. 그 언더그라운드 정신 대표하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딱 그 뭔가 생각나더라고. 그 예시가. 그건 BJ 죽이는 소리야. 그러니까 뭔가 더 자극적으로 뭔가 더 맞아.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 무덤 파는 거지. 그니까. 어때요? 이 국물 진짜 지대로인데. 다대기 넣기 전에도 안 먹어. 다대기 괜찮아. 다대기를 만들 줄 몰라 잘. 개 맛있어. 그래? 다행이다. 개 맛있어. 맞아. 아까 한번 잠깐 웃겨보려고. 괜히. 헛소리 했다가. 맞아 맞아 맞아. 자기 의도와는 다르게. 그치. 다음 날 기사가 나온다거나 그렇게 해가지고 병신 되는 경우 많잖아. 맞아. 그걸 조심해야 돼. 아 지금 와서 뭔가 좀 언더그라운드니 뭐니 약간 이런 거 정신 강요하면서 저스티스 랩이 난 가끔 시원하더라. 그 대목 있잖아. 그 노래 이름 뭐예요, 여러분들? 어? 저 컨트롤 비트? 뭐, 나한테 잼민이 픽이라고 하더니 어? 너네는 그때 아, 너네 뿔인가 본데? 뿔이
아 뿌리? 뿌리 무대 진짜 멋있잖아 근데 나 되게 좋아했는데 나 저스디스 그때 팬 됐어 뿌리 때 이 벌스 맞나? 아 결국 남는 것은 돈이네 그래서 요즘 BJ들도 약간 결국 남는 거는 흥이네 그래서 결국 이 자본이 들어가는 모든 분야에 있어서 막 예뻐졌음. 진짜 주영이한테 잘했으면 좋겠다. 아 프로듀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는 분이야? 아니 처음 봐요. 안녕하세요. 그래서 뭐 요즘 다 BJ들도 그렇게 가는 건가? 자본이 들어가는 모든 곳에는 이게 그렇게 되기 마련이야. 남는 것은 결국 풍이네 이거 아니야? 진짜 근데 힙합판이랑 좀 비슷하네. 그러네. 굴러가는 게. 아니 아까 이 디스전도 비슷한 것 같고. 여자 두 개 쓰고 섹스 두 개 쓰고 힙합 얘기 좀 그만하시죠. 왜 내 뚫린 입으로 내가 한 건데. 근데 힙합 랩이 재밌지 않아? 듣기 싫은 거야. 자기들이 알고 잘 모르고 관심 없는 거는. 듣기 싫은 그래? 거야. 감사. 이제 아랑곳하자. 내가 하고 싶은 말 이제 얼마든지 하잖아. 근데 오빠 진짜 살 빠졌다. 옆모습이 달라졌어. 어? 저도. 아 이번 잔치국수 개맛있다 진짜. 그치? 아니 육수팩 새로 샀는데 이번에는 해물 베이스 말고 야채 베이스로 샀거든? 이게 더 맛있다. 개맛있네. 그래서 돼지감자 그 원래는 페트병으로 사 먹었잖아요. 그래서 돼지감자 샀어요. 우려 먹으려고. 이제 주전자 7리터짜리 샀어. 이제 우려서 먹이려고. 먹이려고. 용돈 받는 퀘스트 웃기다. 아. 근데 사실 나도 맛있어. 그런 걸 직접 느껴본 거야. 나도 어떻게 보면 뱀새끼야. 나도 인방이 있어서 노바 뱀새끼가 맞아. 왜냐면 옛날에 먹방 보고 존나 디스했어. 어, 왜? 그 앉아서 처먹는 게 무슨 방송이냐고. 아 진짜? 앉아서 처먹으면서 그걸 콘텐츠로 삼는 게 그게 뭔 콘텐츠냐고. 그 말하고 나서 불과 2년 후에 갑자기 먹방이 떡상을 하대. 아 진짜? 그 유튜브에 전에... 막 떡 막 그 뭐 치킨 먹고 막 이런 영상들이 막 100만 200만 그때 이제 느꼈지. 아 씨발 주둥이 잘못 놀리면 같은 동종업계라도 행보가 마음에 안 들고 뭔가 그 당시 사상으로 그 당시 흐르는 흐름으로 남의 행보에 대해서 쉽게 얘기하면은 좆되겠구나. 그때 좀 느꼈지. 그러고 나서 근데 그때 나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역캠이고 뭐 먹방이고 뭐고 막 그런 거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한 사람들한테 동조를 안 해줘. 어 근데 이거 시간 지나고 보면은 진짜 역캠 분들도 그렇고 다 욕할 게 아니다. 맞아. 진짜 난 맞다고 봐. 아 노바가 노선 바꿨다고? 난 그 약간 요즘 말 그 뭐 아니 노바는 뱀을 노바라고 칭해. 아 뭐야? 노바 뱀이라 그래. 노바 뱀. 아 노바 뱀. 힙합은 근데 그게 있더라. 진짜 여러분들. 뭐야? 합법적이야 그게. 디스 당했다고 고소하는 래퍼는 없어. 코트형 내 친구가 성방송 보다가 DJ로 데뷔했는데 배꼽 빠지게 해줄 자신 있다는데 한번 가줄 수 있을까? 200개 쏘고. 근데 뭔가 항상 나는 그랬던 것 같아. 웃겨준다고 하고 막 존나 재밌다고 막 웃겨준다고 호들갑 떨잖아. 대부분 그러면은 진짜 분위기를 오히려 십창네. 맞아.
나는 왠지 그럴 것 같은데. 웃음이라는 게 200개 더 줄게요. 아, 그러니까 풍선 때문에 그런 게 아니야. 아, 그러니까 웃음이라는 게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야. 맞아. 블랙넛 고소한 사람 있음. 블랙넛? 아, 그것 때문에. 근데 그래 가지고 그 판에서는 이제 빛 저기 저기 팬 저 래퍼를 안 치워 주잖아. 블랙넛? 아. 아니, 블랙넛이 고소를 당했어. 아, 당했어. 응. 어떤 여성 래퍼를 디스했었어. 아, 성희롱했다고요? 헐. 응. KDB라는 래퍼가 있는데 아, 어. 이제 내용이 그거였어. 실물 보니까 어, 뽀샵질 아. 존나 했고. 근데 그걸 대상으로 한 것도 아니라 비껴치기 한 거야. 비껴치기란 아. 뭐겠어. 블랙넛의 백이라는 랩만 들어도 알듯이 거기에 래퍼들 이름 존나 많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이제 어, 재미없는 BJ들 너무 많네. 노잼 BJ들 서버 낭비하는 BJ들 존나 많네. 마치 주영스처럼. 그러니까 마치 주영스처럼 약간 이러면서 아, 약간 비껴치기 한 그런 거지. 가사의 반성을 왜 해 나쁜 내지 라고 한 키키. 이건 재밌지 않아? 그랬는데 그걸 이제 유쾌하게 못 받아들인 거지. 근데 유쾌한 것도 사실 그 대상자가 그치. 본인이 스스로 판단을 해야 되는 문제잖아. 이름이 결국에 나왔으니까. 블랙넛은 지구모 빼고 다 디스함 키우키우. 원래 좀 그런 캐릭터였구나. 그랬는데 그걸 갖다 고소해가지고 그 이후로 키디비 좀 묻히지 않았어? 그러게. 안 그래도 뭐 힙합 팬들 사이에서는 디스 당했는데 그걸 갖다가 이제 고소한다. 블랙넛이 가사로 키디비 사진 보고 용두질했다고 한 게 시작이야. 아. 용두질? 굳이 과하긴 하네 말이. 넣어서 먹을까? 그래 3년 동안 소송했다고? 진짜? 아 근데 나 힙합에 관심이 있어서 이거는 진짜 오빠가 얘기하는 게 재밌네. 근데 좀 그럴 것 같긴 하다. 동종업계 업자가 동료 래퍼가 네 사진 보고 딸쳤어 이러면 그거에 유쾌하게 받아들여질지 안 받아들여질지 아니면 더 나아가서 아니 그 약간 화답으로 약간 네가 나보고 딸쳤다고? 약간 너 나랑 뭐 친하냐? 약간 이러고 싶은데. 근데 그런 거 같아. 친한 사람도 선을 지켜야겠지만 아예 안 친한 사람이 갑자기 뜬금없이 까면 좀 진짜 그냥 무슨 얘기든 그냥 멍해져. 남자는 장난이지 여자는 절대 아니라고. 근데 딸 쳤다 그 말은 조금 좀 약간 소름 돋긴 한데. 그게 래퍼고 디스야? 근데 그래도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내가 아, 그게 거야. 힙합이지. 근데 이런 사람들 있고 아 그건 좀 이런 사람들이 그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힙합 신도 이제 가는 행보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래서 그 사람을 디스하는 거는 아직도 많이 있어. 아직도 많이 있어. 더 흑화했대. 블랙넛. 그 노엘이라고 국회의원 아들. 그 국회의원 아들냄 있잖아. 어. 디스를 많이 당했더라고 보니까 이번에. 아 그래? 장용준이. 힙합은 애미의 비도 오면. 근데 정상수 씨도 발끈 했었어. 가사에 정상수를 넣었는데 개코가 나를 언급한 부분은 굉장히 듣기 좋다 이거야. 근데 다른 이제 뭔가 그거 같아. 뭔가 디스를 당해도 그 디스를 하는 대상이 어 누구냐에 따라? 어 누구냐에 따라 맞아. 사람 마음이 또 달리는 것 같아. 맞아, 맞아. 너는 내 욕할 자격 없어. 네가 뭔데 나를 욕해? 이런 느낌이 있는 사람이 맞아 맞아. 그러니까 준영이도 디스를 먹더라도
좀 이제 메이저 BJ 메이저 BJ한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약간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이 신의 이 인방 신에서 좀 인정해주는 사람이 너를 DC하면은 너도 그 기분이랑 그냥 정말 개 학고 맞아 나 근데 진짜 이거 있어 실제로 아 또 얘기하지 마 아니 누군지 이거 아니 친 그러니까 나한테 이거는 있는데 되게 내가 좋아하는 BJ가 있었어 근데 그분이 나한테 유튜브로 꺼지라고 진짜로 감성 유튜브 감성이라고 이렇게 했어 그거는 나 아직까지 자랑하고 다녀 진짜 왜냐면 내가 좋아하는 BJ여가지고 근데 그 당시에 엄청 그 면박을 당했지만 그거 아직도 자랑하고 다녀 유튜브로 꺼지라고 몇 년 전에 근데 진짜 그거는 아직도 잘하고 왜 안 꺼졌냐고? 아잉 그랬어 근데 이제 아니면은 좀 이러지 근데 난 그 사람은 좀 뭔가 너를 잘못 분석한 것 같아 오 옆에서 이제 많이 봤던 입장으로선 나는 그냥 인방판에서 꺼졌으면 좋겠어 그것도 맞아 아까 인방판에서 아니 그것도 맞아 인방판에서 꺼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지. 아 근데 그것도 맞아. 지금 보면은 아 그때 당시에는 이제 유튜브가 지금보다 잘 됐어. 그러니까 그 말을 좀 이해가 됐거든. 근데 지금은 사실 그것도 맞아. 그래도 지금은 더 하고 싶으니까. 주영님 앞머리 내리니까 훨씬 낫다. 아 감사합니다. 밥 다 먹었어? 이거 맛있었지? 개 맛있었어. 진짜 짱이었다니까 오늘. 이 육수팩 대박이다. 야채 베이스. 아, 굿 굿. 아무튼 뭔가 동종업계에서 행보를 달리한다고 그걸 욕하면 안 된다고 봐. 그것도 맞아. 근데 그러니까 뭔가 좀 마음이 팍 식는 경우도 있지. 예를 들면은 이제 좀 다른 얘기지만. 안현수 쇼트트랙 그 빅토르 안 있잖아. 빙산 영맹의 갑질에 의해서 희생자가 됐었던 그 빅토르 안 러시아로 국적 변경하고 그랬는데 거기까지는 응원을 했어 오히려 왜냐면은 진짜 뭔가 흑화한 인물 같았어 능력 있는 자가 흑화해서 자기의 조국을 등지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중국 애들 코치하고 이런 거 보면서 마음이 팍 식는 거지 근데 그러고 나서 얼마 뒤에 우리나라 이제 다시 들어와서 우리나라 그 선수들 코치하려고 한다 그러잖아 거기서 이제 많이 갈렸던 것 같아 러시아 전쟁 나니까 한국 오는 그런 느낌이 아 타이밍이 주영님 이모드나 우세라 같은 얼굴 관리 따로 하시나요? 왜 이렇게 예뻐졌음? 안 해요. 추성훈은 그래서 이미지 좋음. 그러니까 그것도 맞는 것 같아. 인터넷 밈으로 추성훈 추사랑 짤이 많이 쓰이긴 하잖아. 이번에 월드컵 때도 일본 올라가니까 뭐 우리나라 이러고 아빠 우리나라 이겼어요. 그랬더니 한국해도 그런 밈 있었잖아. 우리나라 지면은 또 추사랑 약간 귀 막는 이런 식으로 뭐 그런 짤 같은 거 막 활용해가지고 사람들이 되게 그런 걸 민망화 시켰잖아. 사랑짠 우리나라 아니야 이러면서 맞아. 사와가는 돈이 된다. 아 내일 모레네요. 내일 모레 이제 내일이네요. 이제 11일이니까 유튜브 촬영 다이닝 코스 내일 이제 유튜브 찍는 그 곳인데 제가 팬 중에서 정말 팬분들 중에서 몇 안 되는 정말 능력자분 예, 몇 안 되는 콧박이 능력자분 그 농노 형님이죠. 농노 형님께서 예, 다이닝 코스 요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저도 이제 주영이랑 옷 잘 차려입고 가서 유튜브를 찍으려고 해요. 예. 네. 와, 아빠 랍스터도 있어. 어, 이 형님 요리 진짜 미친 듯이 잘해. 난 엄청 이쁘게 입고 가야겠다. 그게 이제 화요일이고 수요일은 그게 이제 목요일이고 금요일은 이제 저거죠 그 아바타 2 보러 가죠. 용산 아이맥스 가봤어? 안 가본 것 같은데? 아이맥스 자체를 안 가봤지. 용산에서 영화 본 적은 있는 것 같은데 아이맥스. 팬분께서 그거를 구해주셨어요. 저 아바타 얘기를 막 하다가 보고 싶은데 표를 구할 수 없다 했더니 영화표를 이렇게 구해주셨습니다. 짱이다. 그것도 HR로 해주셨어. 와, 어떡해. 구운란 39도 해주신대. 응? 구운란도 보내주신대 39. 아, 구운란. 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2시간 넘는 아쿠아리움 보는 느낌이래매. 3시간짜리야? 와, 영화 지린다. 뭔가 더 길었으면 하는 영화들이 몇 개 있었죠, 여러분들. 어벤져스 엔드게임도. 일마 똥 싸고 나면 습관이야. 그래서 발을 저렇게 하더라고 항상 똥 싸고 나면. 자존감 높아서 그런 거래. 알빠요. 그건 맞아. 태훈이 요즘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하네. 보기 좋다. 근데 뭐 하고 싶은 게.